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이 요즘같이 추운 겨울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들었는데요. 핫한 기술 빨리 만나보실까요? 들어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선물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와 주시고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 인프라특별위원회 고경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박사님과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남북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임광모 박사호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집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또 이렇게 빈손으로 오시라고 하니까 선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 선물을 또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저는 좀 큰 거를 좋아하니까 큰 거부터 열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오! 어? 와, 이거 무릎 담요네요? 그냥 무릎 담요는 아니고요. 아, 여기 스위치. 아, 이 발열 무릎 담요구나. 네, 맞습니다. 발열 담요랑 오늘 기술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면상 발열 시트입니다. 면상 발열 시트,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면상 발열 시트는 얇은 면상의 전도성 발열체 위에 금속 전극을 설치해 절연 처리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면 전체가 뜨끈하게 발열되는 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를 시공한 후에 며칠 동안 그대로 굳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4도 이하로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콘크리트가 굳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도도 늦게 발열되곤 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이 0도 이하가 되면 얼잖아요. 그럼 이제 콘크리트 내부 공급관에는 수분이 얼었다 녹았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타설 직후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기존의 콘크리트 양생 방법도 있는데 이 면상 발열 시트를 개발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는 이제 갈탄이나 목탄, 그 수탄드 등을 사용해서 열을 내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다량의 일산화탄소 때문에 가스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얼마나 자주 일어났냐면 최근 10년간 재사고 25건 중에 17건이 이제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한 양생 과정을 위해 이 면상 발열 시트가 개발이 됐다. 이거잖아요. 예, 오늘 촬영 전에 이제 랜드박스 복습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이쯤 하면 이제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이거는 젤 네일 램프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정말 모르시는데 면상 발열 시트랑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 젤 네일 램프에 매니큐어 칠한 손톱을 넣으면 단시간 내에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던데 이번에 개발한 면상 발열 시트도 짧은 양생 시간에 비해 높은 강도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열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르게 양생돼 열 변형으로 인한 균열과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안전한데 강도도 좋고 또 경제성도 있다면 이거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는데요. 그리고 겨울철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콘크리트 부재마다 다르지만 타설 후 3일 기준으로 보통 거푸집을 제거하는데요. 이때 압축 강도가 5에서 14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저희 연구 기술에서는 단 하루 만에 19.6메가파스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 및 관리를 위해 함께 개발하신 기술이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동절기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해 AI 기반 동절기 시공 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건설 환경에 최적화된 배합 정보, 그리고 외부 온도 및 압축 강도, 그리고 양생 일정 정보 등을 제공해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노트북이나 PC, 태블릿,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등에서도 실행 가능합니다.
네, 개발하신 기술들이 정말 많아서 아무래도 다음번에 한번 다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증거 화면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웰컴 기프! 네, 아니 선물 주는 시간을 가장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떤 선물 갖고 싶으세요? 상품권. 이야, 상품권. 네, 저희 박사님은요? 저도 상품권이죠. 자, 그럼 한번 뽑아볼 텐데 누가 뽑으시겠어요? 우리 임 박사님이. 신중하게 뽑아주세요. 과연? 어, 네, 민트색 뽑아주셨네요. 네, 열어주시겠어요? 뭐가 나왔죠? 삽입니다. 삽이요? 삽? 저도 어떤 선물인지 잘 모르겠네요, 삽은. 오! 와,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선물인데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자, 삽 모양의 디저트 스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 달콤한 케이크 드시면서 또 연구 개발에 더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바! 고성능 시공 기술들을 개발해 주신 우리 고경택 그리고 임강모 박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지 않았는지 걱정되네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겨울철에 안전한 건설 시공을 위해서 더 좋은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부실 시공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기술들이 겨울철 콘크리트 성능을 향상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실 시공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